코드가 어디쯤 있는 거야? 그 기술을 직접 그게? 보여주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. 거기 있으면 되겠네.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센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. 그 저희가 만든 3D 센서가 거리 정보를 어떻게 캐치를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이는 거거든. 두 개는 카메라고 여기가 이제 발광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다 이제 그레이팅을 삽입해서 거리 정보를 획득을 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앞으로 자율주행 센서나 자동차 후방 카메라, 보안 분야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데요. 잘 되고 계세요? 잘 작동하나요? 전원이 아직 안 나와요? 아, 켰는데 네. 좀 안 켜져가지고 다시 시간이 걸리는구나. 여기 없으면 거기서 패티지, 거예요. 딴 데 갈 데가 없어요. 저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실험하는 거죠. 실험하는 거면 이제 연구실에 없으면 옥상에 있겠구나. 외조 내조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예쁜 거. 예. 그 외부 활동은 저하고 연결된 활동에 쫓아다니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완전히 바뀌었어요. 저희는.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또 론이 안 돼. 론이 안 돼 또. 아, 나 미치겠네 이제. 어디 됐는 거 확인했는데 왜 갑자기 안 되네.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러나? 아,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이게 도대체. 처음부터 잠시만.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소프트웨어 하신 분한테 연락 좀 해볼까요? 연락해도 뭐 별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못 보여줄 것 같은데. 안 되는데, 론이.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네. 지금 안 될 것 같으면. 일단 이따 들어가서 좀 다시 한번 해보고. 네, 내려와.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내려와. 다시 와요. 한 번에 짱 가도 되면 좋은데.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난감해진 상황. 하지만 질책하기보단 격려를 앞세웁니다.